다음은 이 레이어 패널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널 패스인데 이거는 각각 다른 패널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 레이어랑 아주 밀접한 패널들이긴 합니다만 이건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이 레이어 패널에 있는 기능들만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첫 줄은 요거 이제 검색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 레이어가 엄청 많아질 때가 있어요. 100개 이상씩 되면은 거기서 내가 예전에 작업했던 레이어를 얼른 찾아내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와주는 창인데 사실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 없어요. 네. 쓸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제 블렌딩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추후에 한번 강의를 다시 따로 할게요. 블렌딩 모드. 그 다음에 여기는 오파시티 투명도죠. 투명도라고 하는 건데 투명도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세 마리를 다 끌고 와볼게요. 하나 오면은 엔터, 또 오면 엔터, 또 다음 장이 오면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세 마리가 있잖아요. 있죠. 자, 레이어를 이동하실 때 움직인 상태에 Shift를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반드시 움직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눌러주면 위로도 반드시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겹쳐볼게요. 빼놓고 맨 위에 있는 거 오퍼시트 쭉 빼볼게요. 투명해지면 이렇게 보여주죠? 완전히 빼면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투명해지니까. 투명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오퍼시티고요. 그 다음에 필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오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전체의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필은 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투명도를 바꿀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를 좀 보여드리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준여성을 좀 꺼버릴게요. 얘를 합사를 해볼게요. 두 녀석 다 아우터 글로우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 스타일은 이따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세게 줄게요. 일부러 똑같이 정도. 둘 다 같은 레이어잖아요. 근데 한 명은 오퍼시티를 반으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한 놈은 피를 반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는 같은데 어쨌죠? 이 바깥쪽 효과 있잖아요. 효과가 얘는 같이 투명도가 먹히는 반면에 얘는 안에 내용물만 또 바뀝니다. 필이 이런 겁니다. 이제 필은 이제 말 그대로 효과를 제외한 정말 그냥 칠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오퍼시티는 효과까지 다 포함해서 레이어 전체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락 모드입니다. 여기 이 락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또는 그려지지 못하게 어떤 특정 기능들을 잠그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임을 못 움직이게 한다든지 지금 보시면 배경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배경에다가 지금 락을 걸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아이콘 눌러주시면 풀리고요. 네 가지 정도로 이게 기능을 이렇게 나눠놨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브러쉬 눌러주시면은 그림이 안 그려야 돼요. 아예 이렇게 X 표시가 뜨잖아요. 그리고 이 올 락을 걸어주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얘는. 그리고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오퍼시티 그리고 이제 블렌딩 모드와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일단은 레이어를 지우고 싶으실 때는 레이어를 클릭하고 이걸 눌러주시면 셀렉트 레이어 하고 나오죠. 레이어가 지워집니다. 또는 잡아 끄셔가지고요 휴지통에 직접 버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이게 2020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아이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모양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무조건 이 휴지통 옆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빈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다 꺼볼게요. 레이어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켜주면은 나고요. 자, 그 옆에 이 폴더 모양 버튼은 그룹입니다. 이 그룹을 눌러주시면 그룹이 생성이 되고요. 그 그룹을 한 곳에 위치한 다음에 원하는 레이어들을 싹 셀렉을 해주시고 그룹 안에 집어넣으면요 딱 들어가죠. 자, 그룹을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은 다 같이 그룹 통째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레이어가 너무 많아졌을 때 이걸 좀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그 다음은 이제 어저스트먼트인데 이거는 추후에 어저스트먼트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거고 사실 여기에 있는 요 패널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패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어저스트먼트 다음번에 강의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하나를 잡고 마스크를 눌러주면 마스크가 씌워지는 거예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브러쉬로 까맣게 칠해주면요 지워지죠? 이게 실제로 지워진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마스크만큼 마스크만 전체를 까맣게 하면 없어지고 전체를 하얗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스크 간단히 배워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각종 효과, 레이어에 효과를 넣는 것들인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레이어에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썸네일은 레이어의 모양을 작게 보여주는 게 이제 썸네일인데 이 썸네일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해피들 같은 경우는 쬐깐하니까 썸네일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레이어 패널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다가 클릭을 하셔가지고 썸네일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낮이 보시면 제일 크게 키워지고요. 그럼 대충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썸네일을 다시 작게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룹 닫아버리고 빈 공간을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이름을 좀 바꾸실 수도 있어요. 레이어 이름을 바꾸실 때는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원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말고 레이어 링크란 게 있어요. 체인 모양으로 있는 이 아이콘을 레이어 링크라고 부르고요. 보통 링크라고 많이 부릅니다. 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레이어를 셀렉을 해야 되고요. 2개 정도 셀렉을 해서 링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걸립니다. 링크가 걸리고 나면은 보통 이렇게 혼자서 따로 놀아야 되는 애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만 잡아서 움직여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룹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그룹은 언제든지 그룹을 열어서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시적으로 락 대신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함께 엮여 있어야 되는 그런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묶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링크를 잠깐 풀고 다시 수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링크를 풀고 싶으실 때는 링크를 풀고 싶은 레이어를 이렇게 셀렉을 해주시고 링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풀립니다. 만약에 3개 이상을 링크를 걸어놨을 경우에는 하나만 이렇게 셀렉을 하고 링크를 푸시면 그 레이어만 링크가 풀립니다. 링크까지 이렇게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작업을 잘못했을 때 뒤로 되돌릴 수 있는 히스토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